그래서 제가 신당에 앉아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귀신도 받아먹을 사람 자리를 아는구나. 하다못해 그지 새끼도 암만 그지라 그래서 아무 데나 눕지 않아요. 자기가 누울 자리 알거든. 그지도. 귀신도 조상도 신도 내가 받아먹을 자리를 알아. 누구한테 받아먹어야 될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공장 윤도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속 촬영을 오랫동안 하면서 네. 항상 들었던 생각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만 따진다면 무당집에 와서 제일 가장 빠른 성불은 저는 굿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굿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빠르다면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감독님 말씀대로 무속인 집에 와서 받는 처방과 비방 중에 가장 원력이 큰건 굿이 맞아요. 정말 금액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많은 정성이 들어가니만큼 또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 뜻 속에서 이 사람의 성불을 이뤄주기 위한 행위, 신령님들을 다 모셔놓고 우리가 굿이라는 걸또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손님들이 하세요. 선생님 정말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하거든. 이런 거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굿안 해요. 내가 힘든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돈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 사람, 아쉽지 않은 사람, 여유 많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신이고 자기 영역에 내가 최고고 내가 일궈놓은 게 많고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주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주체는 자기 본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 집에 온다 하더라도 호기심에 한번 오지 구탈한다고 절대 그 사람들 굿안 합니다. 왜냐면 아쉬운 게 없거든. 그리고 무당들이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감독님? 여기도 돈 있는 사람 와요. 와. 나도 돈 많은 신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무당이 구탈한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안 나와. 정말 힘든 사람한테 나와, 많이. 안 힘든 사람한테는 그냥 우리도 그냥 간단한 상담만 하고 내보내. 왠줄 알아요? 얘 어차피 얘기를 안할 거거든. 그래서 제가 신당에 앉아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귀신도 받아먹을 사람 자리를 아는구나. 하다못해 그지 새끼도 암만 그지라 그래서 아무 데나 눕지 않아요. 자기가 누울 자리 알거든. 그지도. 귀신도 조상도 신도 내가 받아먹을 자리를 알아. 누구한테 받아먹어야 될지 알아요. 성당동 알부자 내 자손한테 가서 백날 속삭여 봐야 안 해줘.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은 내가 너무 간절하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말 들어서 이런 걸 해야 되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하면 정말 나아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정말 돈 없는 사람은 굿이나 치성을 꼭 해야 되나요?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물론 방법은 많아. 비방술은 여러 가지죠. 무속에는 방법이 많아.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감독님이 만약에 수면 장애가 있어요. 그쵸? 내가 의사야. 감독님 환자고 왔는데 상담을 했는데 잠을 못 자. 불면증이야. 수면 장애가 너무 심해. 그래서 내가 약을 줄게. 그리고 나서 타이레놀 줬어. 날까요? 치료 방법이 안 되죠. 안 되죠. 굿과 치성이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속인이 정말 무속에 존재하는 많은 방법 중에 이 사람한테 막말로 감독님이 너무 안 되고 힘들어? 촛불을 켜서 이 사람한테 해결이 될것 같아. 그럼 애초에 촛불 안내를 했을 거야. 처음에 무당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 치성을 해야 돼? 굿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 어려운 거 내가 무속인이라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알고는 가고 본인이 참고는 하고 있어야지. 방법은 알고 답은 알아야지.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면 초라도 키면서 유지라도 좀 해봐. 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는 하죠.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하나를 켜서 국가 같은 성부를 보고 그 기대를 하면 그거는 어려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 또 돈이 참 마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무당이 구타라는 소리 들으면 답답하면 더 답답해질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왜냐면 우리 엄마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요. 똑같이 그 마음을 공감을 해. 저번에는 기초승업대상자 한 달에 20만 원 받는 사람이 점사비 10만 원 내고 왔길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돌려드렸어요, 돈을.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도 물론 구태야 돼. 까보면 다 구태야 되는 건 나와.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내가 구슬하는 소리를 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아, 그럼 결국은 너도 구타는 소리나 이렇게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을 모시는 일반인이 아니라 신을 섬기고 무속인인데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아서 찾아간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생각은 해봐라 제발. 정말 그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다거나 아니면 무속인이 내뱉은 공수에 내가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구슬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무당이 설명을 해줬을 때 내가 납득이 가거나 이랬을 때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참고하셔서 좀 잘 알고 처방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상황이 정말 구슬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당이 초를 키래, 부적을 쓰래, 그거를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하긴 해. 근데 그 없는 돈마저도 날리는 케이스가 아닌가. 없는 돈만 왜 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77만 원 될 거 가지고 왜 그럼 처음부터 77만 원 갖고 그거 하라 가지고 왜 구타라 그러냐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원래 구슬해야 되지만 77만 원 빨린 거야.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고 처방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